그리고 이제 순진의 거실에 찾아온 깜짝 손님을 공개할 차례입니다. 나온다 보다. 온다고? 누가? 나와? 아, 음악이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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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어 진짜 준이야? 와. 오. 냄새나. 순진의 하나뿐인 손자였던 준이는 그 존재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만큼 정말 귀여웠습니다. 오늘은 우리 준이하고 할매고 둘밖에 없다. 품 안에 쏙 들어오던 한 살배기 아기가 헌칠한 학생이 되어서 옛 식구들을 찾아온 겁니다. 언니 왜 이렇게 울었어요? 왜 이렇게 울었어? 뭘 또 나보니까 울어? 왜 울어요? 울지 마요. 앉아. 누나. 일로 와. 자기 일로 와. 여기 앉아. 그럼. 아, 자기 여기 앉아. 그러지. 너무. 준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준이랑 같이 왔어. 네. 안녕하세요. 하이킥에서 준이 역을 맡은 고채민입니다. 채민 지금 몇 살이에요? 16살이요. 중3? 네. 16살. 야. 그때 한 살, 한 살, 두 살 때. 난 지금 누군가 했어. 그렇죠. 너무나 잘 컸죠. 너 할머니가 얼마나 맨날 업고. 그니까. 아니 속눈썹이 그대로가. 그대로. 눈 쪽이 확실히. 눈 보고 나가봤어. 눈 보고. 눈이 또 그대로. 네. 피부도 그대로네. 좀 많이 봐도 돼. 피부도 애기 피부네. 그대로예요. 친구들이 알아 이거? 조시 이게? 네, 알아요. 오. 그러니까 놀리기도 하고 그냥 쌤한테 쌤 하이킥 보자고 수업 하지 말고 하이킥 보자고 할 적도 있고. 오. 말 잘하네. 예, 목소리도 좋네. 잘 키우셨어요. 그러게 목소리가 아주 잘 키우셨어요. 너무 좋아요. 그 너튜브 같은.